전선에 투입시킬 때 전진하라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답니다. 세계 전쟁사에 이수진 장군보다 100배 전쟁을 잘해가지고 기록에 올라갔어. 그게 뭐죠? 6.1 전쟁. 이스라엘이 6일 만에 자기들보다 나라가 100배가 큰 아랍을 한 방에 날려버렸어. 내 핸드폰. 여기. 어디 있노? 이거 가져. 또 이것도 가져가야 돼. 다 가져. 무슨 말인지 알죠? 이순신 장군이 한 전쟁보다도 100배 속도가 6일 만에 그냥. 그 아랍 자기들보다 100배가 큰 나라를 그냥 한 방에 날려버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저렇게 작아도 무시무시한 거야. 그때 이스라엘 국방장관 보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전쟁을 그렇게 잘했습니까? 세계 전쟁사에 그런 승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천분질도 안 되는 인구를 가지고 병력을 가지고 천배가 되는 병력을 한 방에 날려버린 거야. 맞아요? 6일 동안 전쟁해가지고 백전백승이에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 세계 전쟁사의 전무후무한 기록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코딱지만한 나라를 못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 국방장관 보고 도대체 당신 나라는 어떻게 전쟁을 하길래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비법을 알려줬죠. 비법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북한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제네럴 일렉트릭 미국의 40년 전부터 모든 40년 전에 있던 기업이 다 대기업 10대 기업이 다 없어지고 GE만 남았는데 이 GE의 입사시험 볼 때 GE가 입사시험 볼 때 안 빠지는 게 면접 볼 때 안 빠지는 게 입사해가지고 그 합격 그 몇천 대 일로 들어온 직원들을 갖다 놓고 제일 먼저 영상물로 교육시키는 게 있어. 그게 뭐죠? 에? 세계 최고의 기업에 GE에 이게 미국의 10대 기업인데 40년 전부터 에디슨이 만든 이 회사만 남아있어. 그럼 이 회사는 왜 남아있냐? 바로 이스라엘과 같은 정신이 있다 이 말이야. 지금 대한민국이 북한을 상대하고 있는데 흑행령이 말 안 들으면 절단 나는 거야. 알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40년간 남아있는 유일한 미국의 10대 기업 40년 전에 10대 기업 GE가 왜 혼자 남아있냐? 사원들 교육이 달라. 그래서 사원 교육을 첫 번째 뭘 하냐? 영상물에 뭐가 나온지 압니까? 개구리가 나와요. 개구리가. 왜 나오세요? 개구리를 갖다가 요렇게 램프에 개구리를 막 집어넣어라. 맞아요? 물을 넣어라. 그래가 여기다 램프 불을 켜. 이게 영상물로 나와요. 직원들한테 보여줘. 그래가 처음부터 온도를 서서히 올려. 그러면 나중에 이 개구리들이 다 삶아서 죽어요. 맞아. 나와 안 나와요? 못 나오는 거야.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니까 자기 몸이 삶아지는 걸 느낄 때쯤 되면은 몸이 움직이죠 안 움직이죠? 이미 그때는 뛰쳐나갈 수가 없는 거야. 뜨거워. 맞아. 그게 습관이 돼요. 그러니까 삼성도 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나라도 맨날 북한에서 쳐들어간다 이러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전쟁이 내일 나도 몰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전쟁이 났다고 그러더만 그래? 전쟁 났어? 이러고 말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다가 다 죽어나가냐 일시에. 또 여기에 있는 개구리 같은 운명을 지인은 절대로 우리는 당하지 않는다. 이걸 사원들한테 가르쳐요. 지만 남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온도가 올라갈 때 그걸 미리 감지해야 된다. 우리는 자빠져 자고 있다가 뭐 그냥 맨날 야 김정은이 언제 쳐들어오겠어 뭐 맨날 전쟁 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온도가 올라가지고 전쟁에 대한 노이로제가 없어져 버려 나중에. 맞아. 근데 저기서 막 핵무기가 날아오는데도 그냥 신경도 안 쓰는 거야 나중에. 그러다가 요 개구리처럼 우리는 죽게 되겠어 안 되겠어요? 제네럴 일렉트릭이 40년간 신입사원 교육을 요거 하나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제네럴 일렉트릭 직원들은 눈을 똑바로 뜨고 미래를 직시해야지 지금 좋다고 우리가 미국의 대기업이다 요렇게 안주하다간 우리는 그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맞아요?
아, 이게 제네럴 일렉트릭 배지야. 이러고 돌아다니다가는 제네럴 일렉트릭은 없어진다. 맞아, 맞아요. 우리 국민은 지금 북한하고 전쟁 기운이 계속 오니까 여기에 더불어 조금씩 조금씩 되니까 나중에는 전쟁 나도 알아 몰라. 이런 외국에서 보면 우리나라 무섭다고 그래요. 언제 전쟁 날지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그 더운 물에 삶아져가지고 지금 허물허물하다가 와장창하면 다 죽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지켜줘요? 내가 있기 때문에 안 나는 거지. 여러분들은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잘못하면. 맞아,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개구리를 넣어놨고 갑자기 100도 되는 물을 딱 넣으면 개구리가 한 마리도 안 남고 다 살아서 나가버려. 뜨거우니까. 그래야 그래요. 그런데 이 미지근한 물을 점점 하면은 나중에는 몸이 삶아져가지고 진짜 뜨거울 때는 못 나가버려. 다리가 말을 들어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때는 다 죽는 거야. 지금 우리는 이런 한반도 경제적으로도 위기, 삼성이 그렇게 되는 걸 내가 강조했는데도 내가 또 인구위기를 25년 전에 애 낳으면 1억, 출산하면 3천만 원, 우리 앞으로 인구가 확 줄어든다. 나라 위험하다. 이러니까 저런 미친놈이 어디 있냐. 저거 뭐 저렇게 앞서가는 놈이 있냐. 이래서 옛날에. 맞아, 맞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그때 내 공약은 그때 딱 맞는 공약이야. 지금 맞는 공약입니까? 그때 딱 맞는 공약이야. 이스라엘이 6.1 전쟁에서 세계를 놀라게 했죠. 그 6.1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는데 왜 했다고 그랬죠? 그 국방부 장관한테 어떻게 6.1 만에 누가 이겼느냐? 적은 병력으로. 그럴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방부 장관이? 여러분 잘 모릅니까? 에? 우리가 앞으로 남북전쟁이 난다고 할 때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일이야. 전쟁은 안 나지만은 여러분이 알아놔야 돼.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우리 군인들은 전혀 모르겠습니까? 나도 모르겠는데. 전선에 투입시킬 때 전진하라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답니다. 절대 전쟁터에 전쟁을 시작해라 이런 말을 절대 하지 않는데 이스라엘은 자기들은 다른 모든 세계 군대와 반대라니. 그럼 뭘 이야기할까요? 에? 이순신이가 쓰는 방법 알겠습니까? 지도자가 나를 따르라고 그런대요. 나를 따르라고. 그래서 제일 높은 놈이 맨 앞장을 쓴다는 건 뭐? 지도자가. 그러니까 밑에 애들이 목숨을 걸고 싸운다네요. 세계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여자도 전투회장에 나가지만은 지도자, 거기서 계급이 제일 높은 놈이 맨 앞장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부하들이 지금 우리 외국은 전쟁을 어떻게 하냐면 부하들을 먼저 내셔서 전쟁을 시키고 장군은 뒤에 숨어가지고 망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맞아, 맞아요.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안 그렇다는구만. 자기들은 부하들을 따르라 이러고 쫓아간대. 들어간대. 먼저 투입이 된대. 이러니까 막 그냥 자기 상관이 죽을까 봐서 목숨 걸고 가서 막 엄청난 힘이 생긴대. 알겠죠? 네. 우리도 저 군인 육군 장군들이나 정치인들이 우리를 뒤에다 두고 앞에 서 있죠? 네. 이 사람들이 모범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다. 모범을 안 보이면 오합지졸이 되어버린다. 맞겠죠? 네. 그래서 모범을 보여야 돼.